자, 이제 오늘 이제 태백편 4장이지요. 증자 유질 이어신을 맹경자 문지러니. 증자는 어떤 분이랬지요? 증자는 공자님의 제자 중에 가장 효성심이 강했던, 효를 실천했던 분이라고. 근데 증자 유질 이어신을 증자께서 질병이 있으시거늘. 근데 그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야.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런데 그 당대의 최고 실력가였던, 지금 실세라는 말 알지요? 정치의 실세였던 맹경자라는 사람이 문지러니 조문을 왔어. 위문을 왔어. 즉 병문안을 왔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아파서 죽을 때가 됐는데 지금 정치를 쥐고서 흔드는 그 정도의 실세가 나를 병문안을 왔어.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 그거야. 맹경자는 노 대부 중순신이 명언첩이라. 이건 뭐 소개니까 어렵지 않죠? 맹경자라는 사람은 노나라 대부뼈슬, 지금 말하면 장관이야. 장관뼈슬을 하고 있던 중순신인데 이름은 첩이라는 사람이다 이거죠. 문지자는 물었다라는 말은 문기질려라. 그 질병을 물었다. 즉 병문안을 온 거야. 그러자 그 사람한테 이 맹경자라는 사람을 가만히 이해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정치의 실세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위문을 왔단 말이지. 그러려면 그 사람이 뭔가 말귀를 알아듣게끔 해줘야 하잖아. 그러기 위해서 우선 비유법을 쓰는 거지. 어떻게 썼냐면, 증자 언활, 이 언자는 이게 혼자 하는 말이야. 독언이야. 독백이야. 반대로 말씀 어자가 있지요. 말씀 어자는 누구를 대놓고서 얘기하는 거야. 얘 들어봐라 이렇게. 이게 증자 언활, 이 말은 증자가 혼자 아파서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하는 거지. 조지장사에 기명야애하고. 조지장사, 조는 세조자지요. 새가 장차 죽으려 할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새도 죽음에 임박해서는 그 말이야. 기명야애하고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새도 우리 새소리가 듣기 좋다고 하는데 실제 새가 죽기 직전에 우는 그 울음소리는 슬프다는 거지. 인지장사에, 그 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응? 사람이 죽으려 할 적에 기언냐 선이니라. 그 말이 선할지니라.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랑 아주 원수가 졌어. 근데 내가 죽게 생겼어. 병이 걸려갖고 죽으려고 그래. 근데 그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위문을 왔어. 그럴 때도 너 죽일놈 하지 못한다는 거지. 아, 내가 너를 괜히 미워했구나. 이렇게 짧게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줄도 모르고 너한테 좋은 말을 못해줄 망정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너를 미워만 했구나. 이렇게 사람 마음이 죽을 때가 다 되면은 선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갑자기 사람이 말을 바꾸고 딴 말을 하고 평소답지 않으면 야, 너 죽을 때 다 됐냐? 이렇게 하는 말 있지. 들어봤지요? 그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온 말이래, 그지? 그럼 거기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증자 말하기를 새가 죽음에 임박해서는 그 울음소리가 아주 애절하고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는 그 말이 착하다 할지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으니 내 말이 착한 말을 할 거니까 잘 들어라 그 말이지. 그 말이에요? 서론. 어는 자언냐라. 여기 말하라 언자는 스스로 말하는 거니까 혼자 말하는 거야. 조외사고로 명애하고
새가 외자는 두려울 외자야.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외경심. 하늘을 공경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외경심 또는 경외심 이렇게 말해. 하늘은 어때?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하늘이라, 그지? 사람은 막으면 되는데 하늘은 막을 수가 없잖아, 재앙을. 그러니 새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애절하고, 인궁 반본고로, 이 궁자도 다할 궁자지요. 사람이 다 하면, 즉, 다 한다는 건 뭐예요? 죽을 때가 다 되면, 반본고로. 반자는 돌아올 반, 돌이킬 반자야. 근본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때는 본래 선한데, 그 선하던 사람이 이 사물을 접하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자꾸 자기를 생각하고 보호막을 세우다 보니까 나쁜 짓을 다 했단 말이지. 그러다가 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언선이라. 그 말이 착하다 이거죠. 자는 증자리 겸사니 이것은 증자가 겸손으로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 욕경자로 지기 소언지선이 지지하라. 그러니 그 위문을 온그 경자로 하여금 그 말하고자 하는 바의 선한 것을 알아서, 즉내 말의 진실성을 좀 받아들여서 지지하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기를 바래서 요렇게 예를 들은 거야. 새도 죽을 때 되면 슬프게 울고, 사람도 죽을 때 되면 착해진다는데, 그대는 좀내말좀 들어보시게나. 그런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제 이거야. 군자 소귀호도제 3이니. 군자가 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바가 세 가지가 있으니.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맹경자라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 지금? 막강한 정치의 실력가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충고를 세 가지로 뽑은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소귀호도제 3이니, 즉, 도에서 귀중하게 여길 바가 세 가지가 있으니, 동용모의 사원포만의며, 동용모, 용자는 뭐예요? 얼굴 용자야. 모는 모습이지. 모습은 전체 모습이지. 즉, 용모를 움직일 때에 사원포만의며, 포는 포악한 것.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대부뼈술을 하고 있다면 사람 죽이는 거는 제멋대로였다, 거의. 아주 포악한 짓을 다할수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 사람의 그 행동거지, 즉 용모를 움직일 때마다 사원포만, 포악하고, 만자는 게으를 만자야. 포악함과 게으름을 멀리 할 것이고. 지금 여러분의 포악함은 뭘까요? 욕을 막 하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 욕을 막 하고 행동을 막 하는 거지. 근데 만은 금방 알수 있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게으름 피는 것이 만이지. 만이며 정안색에, 안색은 얼굴빛을 안색이라고 하지요. 얼굴빛을 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 바로 잡는다고 할까? 즉 얼굴색을 가질 때는 사근신의며, 이 신자는 우리가 신의가 있다, 신실하다 이런 말 쓰지요. 야,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좀 진지해 보인다 이런 말 하지? 신실이라고 말해, 신실. 신실에 가깝게 하며. 무슨 얘기예요? 얼굴이란 것은 뭐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출되는 거잖아.
마음의 거울이잖아, 얼굴은.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좀 서운하면 금방 내 얼굴에 서운한 빛이 나오고 슬프면 슬픈 빛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 근데 그거를 감추는데 도사가 되는 사람은 도둑이라 이지. 그잖아. 그게 바로 얼굴이 두터운 사람이지. 반대로 출사기에 그 다음에는 사기 말씀 사자 기운기 자야. 즉 말을 내뱉을 때에 사원 비패의니 비패를 멀리해야 할 것이니. 이게 바로 비패라는 것은 비는 비속어라는 말을 쓰지요. 비속어. 어? 패는 우리 패류나 이런 말 하지. 즉 말을 할 때마다 즉 말끝마다 저속한 말을 하고 지금 말하는 쌍소리를 하고 그리고 또 말끝마다 이치에 닿지도 않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멀리하시라 그 말이지. 세 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행동거지 전체를 말할 때는 뭐하라고? 포악하거나 아니면 게으름을 피지 말고. 두 번째 얼굴빛은 사람이 얼굴을 딱 보면 아 왠지 모르게 믿음성이 가게끔 듬직한 그런 얼굴빛을 가지고. 세 번째 말을 할 때는 욕을 하거나 아니면 이치에 닿지도 않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바로 대부라는 그 높은.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변두지사 즉 유사존이니라. 변두지사라는 게 뭐냐면 변자는 제사 지낼 때 이 제기 위에다가 이 담는 그릇이야. 즉 제기야. 제사 지내는 기구야. 근데 이제 변은 이게 대나무 변에 이렇게 대죽 변에 썼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예를 들면 대추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도구였고 두라는 것은 이렇게 네모진 탁자 밑에 이렇게 받침대를 해서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니까 고기 같은 거를 썰어서 올려놓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변두지사라는 것은 하나하나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뭐 문구가 이렇고 막 이게 어떻고 따지는 그런 일들. 그렇잖아. 관리자가 되게 보면은 하는 일이 뭐야? 일단은 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치력하잖아. 응? 공문이 어떻다, 뭐 돈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것만 따지거든 거의 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고? 유사존이니라. 유사는 그 담당자를 유사라고 그래. 담당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맹경자라는 사람이 대부표수를 하고 있는데 당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표수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누가 이렇게 공문을 올리거나 뭘 신청하면 아 그래 하고서 가부를 결정해서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용모, 즉 자기 모습을 관리할 때는 포악함이라든지 아니면 게으른 그런 것을 보여주지 말고 두 번째는 얼굴빛은 아주 믿음성이 있게 듬직하게 이렇게 처신을 하며 말을 할 때는 저속어라든지 비속어라든지 이치에 닿지도 않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귀는 유 중야라. 여기 귀자는 아주 우리 귀중하다 그러지요. 귀중하다 할 때 중자는 중요할 중자로 쓰이는 거지. 무겁다는 게 아니라 용모라는 것은 거 일신이 아니라 용모는 일신 내 한몸 전체를 가리켜서 들어서 하는 말이 용모야. 즉 자기 몸가짐 전체에 있어서는 그런 말이지. 포는 조려야. 조려. 조자는 이게 우리 조잡하다 이런 말 쓰지요. 즉 걸러지지 않았다. 다스려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야. 조는 그 조려라. 조는 거슬려지지 않고 몇자는 엄격할 여자야. 이제 조금 이걸 이제 판단을 하고 잘 챙기고 이렇게 두툼하게 생각을 않고서는 아주 엄한 대로만 가는 거지. 만은 방사요. 반대로 만자는
방자가 이게 달아날 방자지. 그래서 우리 방목 이런 말 하지요. 우리 안에서 키우는 것을 그 반대를 방목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렇듯이 방사라는 것은 자세가 이 몸 속에서 마음이 빠져나가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하는 방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함부로 지 멋대로 하는 것을 방사지. 그러니까 그 자기 행동거지를 아까 말한 대로 아주 거칠게 엄한 짓을 하면서 행동은 제 멋대로 하는 것이 바로 포만인 거지. 그 다음에 정안색의 사, 근신의 할때 신이라는 것은 실이야, 실. 진실성, 성실성 할때 실이야. 그러니 정안색이 근신 즉 안색을 바로잡으면서 그 근신 즉 신실하게 하면은 비색장야라. 이 색장이라는 게참 중요한 개념이야. 장자는 여기서는 점잖을 장자야. 점잖하다. 근데 색장이라는 건 뭐야? 얼굴빛만 그럴싸한 거야.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야, 이 사람 대하기가. 이해할 수 있어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사람 있잖아.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그게 바로 색장자야. 근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자기 얼굴빛을 정말 이렇게 가지면서 그 근신이니까 신실한 데에 가깝게 하는 사람은 비색장자. 얼굴빛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더라 이거지. 속마음도 그런 사람이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 이런 말이 있지. 표리부동이란 말 들어봤어요? 뭔줄 알아요? 표는 겉표, 리는 속리. 겉과 속이 부동,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색장자고 표리 여일.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이 여기 말하는 신한 사람이지. 산은 언어야. 아까 말씀 사자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언자는 혼자 하는 말, 어자는 남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말 그랬지. 언어야. 기는 성기여. 성기라는 것은 소리성자 기운기자니까 음색이야, 음색. 또는 말투. 비는 범누야오. 우리 비자가 이게 비속어 할때 비자라 했잖아. 이건 범누자야. 범은 평범한 것. 누자는 더러울 누자야. 이게 범누라는 건 뭐야? 좀 고상하고 좀 예의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에 못 미치는 그런 누추함, 즉 더러움이지. 패는 여 패로 동하니 이 배, 원래는 배자잖아, 배 이게. 응? 갑절 배자야. 2배 속, 3배 속할때 배자란 말이야. 근데 이 자는 배반할 배자와 같은데 배반할 배라고 안 읽고 패라고 읽더라고. 여긴 배로 읽어야 되겠네. 즉 배는 여 배로 동하니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 그치? 이 갑절 배자는 배반할 배자와 같으니 위배리하라. 이치에 배, 위치를 배반하는 게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거죠. 변은 죽 두요. 이 두자는 원래 이게 아까 말한 듯이 이런 데다가 위에 이렇게 판잣대기를 놓고 위에다 이렇게 널 쌓아놓는 거야. 응? 지금 말하면 제사 지낼 때왜 놓잖아? 그것처럼. 응. 그런데 죽두니까 대나무로 만든 거야. 두는 목두라. 두라는 것은 나무로 깎은 거야. 언, 도, 수, 무소불제나. 도가 어딨지? 연지야, 도가 어딨어? 응? 미니, 도가 어딨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도란 없는 곳이 없어. 어? 모든 것에 다 도가 있어. 그래서 거기 그 말이야. 언, 도, 수, 무소, 불제나. 말하되 도는 비록 무소, 불제. 있지 않은 바가 없어. 다 도가 있어. 볼펜은 볼펜에 도가 있고, 그지? 쓰는 법이 있잖아. 컵은 컵에도 도가 있고, 삼라만상이 도 없는 곳이 없어. 도 없는 것이 없어. 그렇지만 연이나 군자 소중제 제차 삼사이니. 그렇지만은 군자라고 하면, 군자라고 하면 군자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일일 뿐이다 이거야.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 자기 용모 관리. 두 번째는 얼굴빛 관리. 세 번째는 어? 말을 하는 거였지. 그러니 시, 개, 수신지요. 이 세 가지일 뿐인데 이 세 가지는 다 수신지요야. 자기 몸을 닦는 요, 요점이야. 요소야. 그렇잖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해. 손금 얘기를 하잖아, 그지? 손금 봐달라고 그래, 사람들이. 근데 손금을 암만 잘생겼다 해도 관상을 보면 관상만 못해. 관상이 암만 잘생겼어도 속마음인 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그렇지. 아무리 겉모습이 예뻐도 마음이 좀 이상하면은 얼굴빛이 변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면 손금도 바뀌는 거야.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챙겨야 될 것들은 없는 곳에 없어. 도가 다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챙겨야 될, 어떻게 보면 젠틀맨십이라고 할까? 군자도란 이 세 가지일 뿐이더라 이거지. 언제 지금 말하는 거야? 증자가 죽음을 임박해서 그 당대의 세력가가 조문을 왔는데, 위문을 왔는데 그 사람한테 여보시게 이렇게 처신하는 것일세.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를 한 거지요. 군자 소중제 제차 삼사이이니, 군자가 중요시 해야 될 것이 제차 삼사. 이 세 가지에 있을 뿐이니. 이 두 글자는 뭇뭇일 뿐이다 그런 뜻이거든. 시계 이것은 다 수신지요요. 몸을 닦는 요체가 되고, 위정지 본이니, 정치를 하는 근본이니. 그렇지. 통치자가 위에 가면 갈수록 좀 더 자기 언행을 조심해야 되잖아.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학자 소 당 조존 성찰이 불가 유 조차 전폐지 위자야라.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조존 성찰, 이 네 글자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야. 조존, 조는 잡을 조자야. 존자는 있을 존자야. 무엇을 잡아? 마음을 잡아야지. 응? 마음을 잡아서 보존을 하면 내 마음속에. 보존하는 공부가 조존 공부야. 성찰은 살필 성자, 살필 찰자지. 즉 내 마음을 살펴.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치를 살펴야 되는 거야. 성찰이야. 근데 그 중에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 성찰 공부야.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조존하고 성찰을 할 바고, 불가 유 조차 전폐지 위자야라. 끝에 있는 위자는 어길 위자야. 어길 위. 즉 조차라는 말은, 조차 전패라는 말은 두 마디 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야.
조차는 경황 중에 쓰는 말이고, 조차는 눈 깜짝할 사이를 조차라고 그래. 전패는 위급한 상황이야. 내가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이런 쓰러질 지경 그럴 때가 전패야. 그러니까 조차 전패라는 말은 언제 어느 때라도 그런 말이야. 그런 때라도 어겨서는 아니 될 일이다 이거지. 이거 없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세상을 보면 이거 아닌 사람들도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실제 잘 사는지는 몰라. 근데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 약부 변두지사는 기수지 말이니. 그러니 만일 저 이 부자가 이게 밑에 그 음부라고 써있을 때는 남편 부자가 아니라 저 그런 뜻이야. 저 변두의 일은 즉 제사 지내는 그런 일 같은 것은 즉 실무에 나가서 해야 될 이런 그런 직접적인 그런 일들은 그 말이야. 기수지 말이니 기는 뭐야? 기구야. 컵 이런 거 쭉쭉쭉 기구 기. 수는 숫자잖아. 기수의 끝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 말은 뭐야? 하찮은 일이니 그 말이지. 그러나 그 일도 제사 지낼 때 틀리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이거는 그 담당자가 있는 거고 그때그때 해야 될 일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일 뿐이다 이거야. 그러니 도지 전체 고무 불해라. 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기수지 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도가 다 있어. 그지? 고무불해. 진실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어. 다 도 안에는 포함돼. 그렇지만 기분즉 그 분수인즉 이 분자는 분수가 다르다 하잖아. 즉 나하고 너희들하고의 분수 그리고 또 너희들 친구지간의 분수 부모와 자식 간의 분수. 분수가 다 달라. 근데 그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푼수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 분즉 유사지수이 비군자지수 중이라.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유사가 지키는 거요. 담당자가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 군자가 소중히 여길 바는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증자가 죽음에 임박했잖아. 죽음에 임박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뭐야? 바로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평소에 이런 걸로 늘 마음속에 본인이 수양을 하고 그런 걸로 지자들을 가리켰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죽음에 앞두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정자왈 동용무는 커일신이었냐니. 동용무라는 그 표현은 이 한몸 전체를 들어서 말한 것이니 주선 중예면 포만이 사원의요. 주선 중예. 이 중자는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는데 중자는 맞을 중자야. 주선이라는 말은 두루주자 선자는 베풀선자인데 주선은 한다는 게 뭐야? 야, 너 그 일 좀 주선해봐 이렇게 하지. 그 일을 맡아서 처리함 이런 것들이 주선이지. 주선 중예면 즉 일을 하나하나 다 처리할 때 예에 맞는다면 포만이 사원의요. 포악함. 이 포는 아까 포악하고 만자는 게으르다 했잖아. 포만이 멀어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자리가 큰 틀, 즉 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돼 있어. 결국엔 정안색 즉 불망. 정안색의 즉 불망이면 얼굴색을 바로잡음에 망령되지 않는다면, 망이라 그래서 함부로 할 망자야.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사 근신의요. 그 신실한 데에 가깝게 될 것이고 출 사기에 정유중 출이면 즉 사기를 내매 즉 말을 내뱉음에
정자는 정희 그런 뜻이야. 정희 유중출이면 중은 속이야. 속마음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반대말은 뭘까? 이빨은 소리지. 입에 발린 소리.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 툭툭 뱉는 소리. 그 반대가 정유중출이야. 그렇다면 사원비페니 비베니 그 이치에 어긋나거나 저숙한 말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으니 삼자는 정신이 불외국으로 이 세 가지는 몸을 바로잡으면서 그지 몸을 바르게 하면서 불외국으로 외적인 데서 구해오는 게 아니잖아. 밖에서 구해오는 게 아니지. 내 마음속에서 구해오는 것이지. 고로 변두지산 즉 그 변두의 일 같은 그런 하찮은 일들은 유사존이라 담당자가 있는 법이다. 윤씨왈 양어중즉 현어외니 요 구절을 오늘 꼭 좀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양어중즉 현어외 중은 속이야 속마음 속에서 길러진 것이 있으면 즉 속마음을 기른다면 현어외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잖아. 그분이 어떻게 평소에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마음을 길렀느냐에 따라서 눈빛에 나오고 얼굴빛에 나오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오고 행동거지에 나온단 말이지. 속일 수가 없잖아. 진짜 속일 수가 없는 거라. 그게 바로 양어중즉 현어외야. 그러니 증자 개 이 수기로 위 위정지 분하니 그러니 증자는 대개 수기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으로서 위 위정지 분하니 정치를 하는 것의 근본을 삼았으니 지금 이 맹경자라는 사람은 정치인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나 죽기 전에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도라는 것은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 말씀하신 게 뭐야? 숙이 자기 몸을 수양하는 그 얘기만 했잖아. 즉 숙이로서 위정지 본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이 위용법에게 약 내 기용 사물지 세족 세즉 만일 저 기용 기구를 쓰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세세한 일들은 유사 전원이라 맡은 담당자가 있게 말하냐 그거 가지고 마음 쓸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거야. 한번 읽어보지요. 증자유지리여 신을 맹경자 분지러니 맹경자는 노태부 중순시니 명은첩이람 문지자는 문기실야라 증자 어날 주지장사에 기명야애하고 인지장사에 기언야선이니람 어는 자언야라 조외사구로 명예하고 인공판본고로 언선이람 자는 증자지 겸사니 욕형자로 지기소언지선이 지지야람 군자소기호도제 삼이니 동용모의 사원포만의며 정안세계사근신의며 줄사기에 사원비배의님
변두지사즉 유사주니니람. 근데 배라고 안 읽고 옛날엔 다 패라고 읽었어. 비패라고. 언해분도 그렇게 돼 있고. 귀는 유충야라 육모는 거일신이었니라 푸는 조려야오 많은 방사야오 신은 신야람 정안색이 근신즉 비색장야람 사는 언어요 기는 성기야라 비는 법루야오 배는 여패로 동하니 위패리야라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패리라 그래? 변은 죽두요 두눈 목두라 언토숙 무소불제나 연이나 군자소중제 제차삼사이님 시계수신지요요 위정지본이님 학제소당 조존성찰이 불가유 주차전폐지비자야람 약보편도지사는 기수지마리니 도지전체이고 무불해나 연이나 기분즉 유사지수이 비군자지소중의람 정자왈통용모는 거일신이었냐니 주선중예면 포만이사원의요 정한색 즉 불망이면 사근신의요 출사기에 정유중출이면 사원비패니 삼자는 정신이 불외구구로 말편두지사즉 유사주니람 윤씨발 양어중즉 현어외니 증자케 이수기로 위위정지본하님 양내기용사물지세즉 유사준언니람